사천의 비토섬이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6월에 가볼만한 곳에 선정됐습니다. 연륙교로 연결돼 있으면서도 신비함이 많이 남아있는 비토섬에 김태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해고속도로 곤양나들목에서 20분을 달리자 토끼와 거북을 닮은 섬 모양 때문에 별주부전의 전설을 간직한 사천 비토섬의 이름이다. 물이 빠져 넓게 드러난 갯벌은 마치 서해안을 연상케 할 정도입니다. 얼굴보다 큰 자연산 낙지를 잡는 안악의 손길이 분주하고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 투석식으로 키우는 굴 양식장의 이채로운 장면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비토섬의 부속섬인 벼락도는 섬 전체가 낚시공원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해상펜션과 캠핑장을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의 숙박에 적당합니다. 또 하나의 부속섬인 월등도는 하루에 두 번 길이 열립니다. 막 열린 길을 호젓하게 걷기도 하고 차갑지 않은 6월 바다에 발을 담가도 좋습니다. 두 번 열리는 길. 아마 또 그래서 더 우리가 이 길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죠? 우리가 늘 다니는 길은 편안하게 아무 감사함도 없이 다녔는데. 섬 어디서나 사천 와룡산, 하동 금오산, 남해 망운산을 볼 수 있고 날이 좋을 때는 지리산 천왕봉도 시야에 들어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잠시 내려서 한적한 길을 걷는 것도 좋습니다. 바로 옆에 바다가 펼쳐져 있어 향긋한 갯내음도 풍겨옵니다. 바쁘게 살던 일상을 떠나와서 아주 옛날에 내가 이렇게 편안한 곳에 어딘가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 섬이 아닐까. 한국관광공사는 섬 전체를 차로 돌 수 있으면서도 어디에 내리든 환상적인 경관을 자랑하는 사천 비토섬을 6월에 가볼 만한 곳으로 선정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